무신년에 개해 월에 을류 일에 병자시에 태어난 56세 남자 사주예요. 이 사주 할 일은 뭘까? 이 사주 할 일. 을목 키운다. 나무 키우는 자, 을목 키우는 을목 사주예요. 키운다. 네. 근이 없어도 요 아이템에서 키운단 말이에요. 초겨울에.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근데 6월 여기 바이틈에 뾰족뾰족 바이틈에 을목이 병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값이 있어요. 값이 나가는 사주예요. 근데 이 개수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자, 금국목, 목생화, 수생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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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국토, 금국목. 뭐 신강신약으로 보면 어때요? 신강사주라 하겠죠? 신강사주. 근데 이 해월의 개수는 뭐겠어? 근이 있죠? 이렇게 겨울 장마잖아요. 겨울 장마에 을목 꽃잎이 다 떨어지죠. 근데 무기합이 딱 절묘한 거야. 그러면은 이게 겨울 장마가 아니야. 무토가 비를 그치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을목한테 무토는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이렇게 걔는 엄마고, 엄마가 수생목 수생목 잔소리 하면은 어때? 아버지가 말리잖아. 그만 좀 해라. 공부 그만 좀 하게 해라. 겨울 장마에 을목 꽃잎 다 떨어지는 모습인데 무토가 이 사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해월에 많은 물을 잡아주는 건 무토뿐이 없어. 겨울 장마를 무토가 싹 잡아줘. 그러니까 조상 덕, 아버지 덕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병화도 나를 꽃피우게 해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자, 나이 들어갈수록 봐준 사람이 많은 거야. 이런 경우에는 을목이 시의 병화가 있을 때는 나이 들수록 사람이 곱게 늙어간다겠죠? 좀더 붕하게 늙어가야 돼. 추접하게 늙으면 안 돼. 근데 추접하게 늙어가는 사람들 있어. 나는 항상 얘기해주면 전체를 탐 알아. 그 사람은 참 추접하게 늙어가네. 다리를 그냥 쫙 벌리고 옆에 사람 새끼도 불편하게 다리를 쭉 뻗대고. 그 사람 추접하게 늙어가잖아. 옷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면 못해. 인격이 핫발인데. 근데 나이 들어도 단정히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조용하게. 그런 사람들은 존경받잖아. 그 사람들 을목이 병한 거야. 신의 해살에서 눈치가 빨라요. 자유파가 걸려 있어. 근데 이분이 56세인데 결혼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결혼을 안 했다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을류일주가 이 속에 경신금이 있기 때문에 을경 합을 때는 좋지만 신금이 와서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암금살이라 그랬죠? 숨어있는 금이 나를 죽이러 온다고 하면 살이라는 건 죽일 살자리야. 그래서 남자가 이 암금살을 가지고 있으면 공처가가 많아. 여자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아. 근데 여기는 결혼 안 했으면 공처가라고는 할 수는 없죠. 반목이니까 장남 아니면 장남 역할을 해야 되고, 여기가 편인이죠. 편인은 성격이 좀 불같은 면이 있고, 엄마 예의 육친들하고 좀 인연이 깊다고도 보고, 그래요. 지금 56세니까 이제 무진대운이 왔네. 봄이에요. 봄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왜냐? 을목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강해졌으니까 돈잘 벌었다고 보는 거예요. 사오미도 좋고. 자축, 병화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수생목 했으니까 공부를 했는데, 19살, 대학교 들어가서는 목국토, 제대운을 타니까 공부를 안 했다고도 보고,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도 되고. 직업이 뭐냐고 했더니, 부동산 중개업이라겠어요. 부동산 중개업. 여기서는 부동산 중개업, 이 사주 자체는 무토가 핵이니까
부동산도 되고 병화를 쓸 수도 있고 무토를 쓸 수도 있고 부동산 중개업은 괜찮아요. 또 여기는 술터가 없지만은 이 술터도 부동산인데 술터가 있으면 세수 막는 사주도 되는데 무토 없단 말이에요. 무토가 불을 그치게 해주니까 부동산 하는 것은 괜찮아요. 이 사주. 근데 항상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주를 올려주신 분만 올려준다. 근데 다른 분들은 안 올리니까 할 수 없죠. 올려주신 분께서 우선 해야 되잖아. 선생님들도 사주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제 보낼 때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또 직업이 뭐인지 두 가지는 알려줄 거야. 사주 팔단 내놓으면 귀신도 못 풀어. 그렇잖아요. 50, 60만 당연히 결혼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푼단 말이에요. 근데 안 했어. 그래서 항상 나는 결혼 유무를 물어봐.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 직업도 물어봐. 직업을 맞출 정도 되면 내가 여기서 상담하겠어. 청와대 준대지. 자, 이 사주 올려주신 분 나오셨죠? 네, 선생님. 예. 아까 선생님께서 무토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 이분 아버지께서 이 사주 주인공의 어렸을 때는 엄청나게 재력가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집안 가세가 많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뭐 사업 같은 거 하시면서 결국은 돈을 많이 날리시고 해서 지금은 큰 재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예전엔 잘 나가셨는데 아버지께서 근데 지금은 하여튼 돌아가시기 전까지 좀 많이 쓰고 가셔서 이제 그런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서 그러면은 자유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유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개 이제 자유파는 결벽증으로도 보는데 자가 유를 파하기도 하고 유가 자를 파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가 오면은 유가 힘을 잃어버리겠죠. 네. 유가 오면은 자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를테면은 유가 와서 그러면 자가 힘을 잃으면 편인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서 작성하면은 부동산 중개하면은 문서 작성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것은 힘을 잃어버리지. 그 힘을 잃어버리니까 문서 작성 변수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럼 말년에도 계속 그러면 부동산 업을 하면은 문서 작성은 네. 계속 줄어든다. 아니요. 여기는 파가 아니라니까. 원국에 있는 것은. 아, 예. 자나 유가 왔을 때 파를 하고요. 아, 네네네. 평생 동안 자유파 모르고 잘게. 그렇지 않다니까. 네네. 그리고 원국에 이건... 있는 것은 충이군 해든 파살이든 간에 준비 단계라고 보면 돼. 언제든지 내가 파를 하겠다. 언제든지 충을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러면 이분이 지금 결혼을 안 하셨는데 네. 만약 지금 결혼을 하면 생긴 병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병자의 부인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병자니까 자, 예? 병자 입장에서 보자고. 병화 자에 있으면은 뭐예요? 태지인가? 태지요. 태지면서 태지. 정화가 힘이 없잖아요. 네. 자시의 병화는 달도 되잖아요. 달도 네. 되고, 그러니까 여기 사주 자체는 달 맞을 것도 돼요. 남자가 좀 여성스러워요? 뭐 여성스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남성적이고 막 우락부락 이러지는 않거든요. 달 맞을 꼴이면서 또 의지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칼바위에다가. 네네. 근데 병자 입장에서 보면 을목 정인을 썼잖아요. 네. 정인을 썼으니까 좀 점잖하게는 보이겠지. 뭐 근데 병화가 을목을 키워주잖아요. 꽃피게 해주고. 네. 을목이 삼목 같으면은 막 가을에 마른풀 같으면은 을목이 뭐예요? 목생활 해주는데 여기는 약 또 을목이 병화 있으면 약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병화가 을목을 키워주는 현상이 처복은 있지 이 사주 자체로나. 병화도 꽃피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만일에 이게 케올의 을목은 갈초니까 갈초가 병화 보면은
특히 병화를 보면 불에 타버리는데 병화니까 꽃을 피운다고 봐요. 이 사주 자체로 굉장히 잘 나가는 사주인데 현재는 돈이 좀 있어요?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를 되게 전세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랑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랑 두 분이서 이제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여유는 그렇게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어쨌거나 뭐 한 6, 7억 되는 그 아파트를 자기 게 있으니까요. 이 사주 자체로는 돈이 많은 사주라니까 을목이 병화복 겨울에 약초 키우는 사주예요. 겨울에 약초니까 할인업도 돼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도 봐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여름 병원으로 가면은 돈이 더 들어 더 벌 수 있을까요? 뭘로 가면? 대운이 여름으로 여름 대운. 아 여름 대운은 당연히 좋지. 아니 목을 키우는 사주 무조건 목하라니까. 목하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물론 병화가 있어도 좋은 거예요. 이때 사오미가 되면 병화가 아주 잘 나가지. 아주 운목을 안 되면 완벽하게 꽃피우게 만들어주지. 잘 나가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모시는데 굉장히 똑똑하긴 하잖아. 문창생 따라서. 근데 무게합을 했는데 이 돈이잖아요. 근이 없잖아. 사업해도 결국은 무토가 허물어지잖아. 수다 토류가 되잖아. 아버지 막는 게 돼 있어. 아버지가 병인 대운에 이분이 29년이니까 29세 병인 대운 아버지 잘 나갔을까? 내가 병인 대운의 아버지는 좀 잘 나갔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가 그 전후 좀 해서 안 좋아지기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선생님. 그래요, 병인 대운 안 좋았어요? 그 전이나 후쯤에서는 후쯤은 안 좋지. 당연히 해자 쪽 소국을 짜니까. 그런데 병인 대운은 인해 합으로 하면서 인신충이 되면서 굉장히 바쁘게 해서 수를 잡아줬기 때문에. 그런데 병인 대운은 괜찮했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 사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아버지는 사주로 봐야 정확히 나오지만은이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 그 시지에 자수가 편인인데 그럼 말년에 이 편인 자격증을 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자격증이라기보다도 네. 그동안에 내가 시지의 편인에 대해서는 잘 안 써먹었는데 그동안에 감명을 해보면 시지 편인도 임대료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랬죠? 그래서 나는 임대료를 받지 않을까. 근데 큰 거는 아니잖아. 큰 거는. 큰 건 아니지만 어디 조그만 상가 정도 임대료는 받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네. 배우는 잘 흘러가요 지금. 네. 그리고 선생님 여기 해자가 고진 과수 갈 때 고진살로 보이는데 거기 월지에서도 선생님 고진으로 보나요? 고진살? 네. 그런데 월지는 잘 안 맞아. 아 일지만 볼까요? 네 일지 항상. 아 예. 그리고 이분이 혹시 로또나 횡재수가 있는지 조금 궁금해하더라고요. 로또? 로또나 아니면 횡재수가 혹시 본인이 있는지. 횡재수가 있으려면 기인이라든지 이제 인성이 딱 숨어 있어야 되는데 네. 기인도 공엽 기인으로 있어야 없잖아. 그리고 로또를 한두 정도 내가 이상하지만은 누가 알 정도 되면 내가 로또 장사한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물어본 사람 있어요. 나 상담 보다 보니까 선생님 제 사주에는 로또 없냐고 물어본 사람 있더라고. 근데 너 알 길이 없지. 또 어떤 분은 그럼... 증권하고 돈 벌 수 있냐고 물어보고 증권 앞으로 시세가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그거 아무 내가 한다겠다. 상담 안 하고. 그건 몰라 누구도. 근데 뭐 증권 시세를 아니 어쩌니 한 사람들 보면 아, 왜 강의를 하고 있어? 자기가 증권 해갖고 돈 벌고 있지. 아, 그래서 그런 걸 안 믿어 근본적으로. 네.
쌤, 그러면 여기서 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인데, 그러면 그게 이제 건강적으로는 아까도 했지만 행재수로 대해서는 인성이 아주 기 쓴다든지 중이 쓴다든지. 근데 여기서 인성 중이 쓰는 사주는 아니잖아요. 네. 왜 을목은 인성을 싫어하잖아. 수를 싫어하잖아. 아니면 공엽기인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어야지. 전혀 그런 찾아볼 수 있는 글자가 없잖아요. 네. 물론 저희가 천일기는 되네. 이렇게 천일기니까 편인이잖아. 편인이 천일기고 물이 천일기고 밤이 천일기고 이런 현상도 되다. 이 사람은 자아가 편인인데 괴수로 나와 있죠. 괴수로 네. 나와 있는데 무기하고 잡아준 건 좋은데 괴수가 이제 천일기니 발동했다고 볼수 있는데 편인 문서죠. 자, 금년에 이제 그렇게 운이 오네. 금년에 계면년이죠. 네. 사 중에서 계수가 나왔죠. 내 네. 편인도 되고 편인 문서. 근데 계수가 오니까 무토가 계수합 무기합을 하니까 합이 합충으로 풀어지니까 수생목을 하잖아요. 네. 수생목 그런데 지금 대운이 진이잖아요. 범장마가 범장마죠. 범장마. 범장마 을목 좋아요, 안 좋아요? 안안 좋죠. 좋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범장마에 꽃잎 떨어지니까 계수가 편인이고 기인이고 문서. 그래서 사람 이제 그 부동산 중개인 거 자기 계약서 작성한 것 자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으니까 계수가 편인 작용인데 편인이 흉작용으로 올 때는 사기 문서에 당할 수가 있어. 이번에 금년에 그 고객들한테 그 부동산 계약 체결할 때 꼼꼼히 체크해야 돼요. 네. 보도문은 편인 문서로서 사기 당할 수도 있고 이분이 문서를 잡는다면 무슨 문서를 잡겠어? 본인이 문서를 잡는다면 별로 안 좋은 그래, 문서. 편인 문서를 잡잖아요. 편인 문서가 무슨 의미가 있어? 편인 문서. 현금화가 잘안 된다. 그렇지, 현금화가 잘안 되고 왜곡되고 굴곡되고 기복이 심한 문서를 잡겠지. 이 사람 금년에 잡는다면 좋은 문서는 될 수가 없어. 선생님, 여기서 편인이라도 만약에 계수가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한다, 여름이다, 그러면은 좋은 건가요? 안 좋아. 좋다고 해도 그래도 안 여름에도 좋아요? 계수 자체로는 좋은데 근이 있으면 여름 장마야. 여름 네. 장마 꽃 일목은 굉장히 계수를 싫은데 계수 해수가 없을 때는 괜찮아. 근이 없을 때는 여름에 여름 꽃에 뭐가 단비가 한번 내려주고 이슬비 한번 뿌려주면 좋다고. 여름 꽃에 시들시들할 때 여름 단비 한번 내려주면 꽃이 생기를 찾지만 계속된 장마비에 꽃잎 다 떨어져 버리지. 이렇게 선생님, 근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작용을 그런데 받는 여기서 건가요? 개해는 근이 있어서 나쁜데, 세운이 개, 묘로 근이 없게 와서 괜찮다, 뭐, 이렇게는 어떻게 아니, 통견이냐. 세운에서 그러니까 개가 오면은 그 무게 하니까 개수가 풀어줄게. 금년이 안 좋다, 그 말이지. 이게 저 엄마잖아요, 엄마. 엄마가 개니까 엄마가 머리는 굉장히 좋겠죠. 엄마가 좋은데 엄마가 추생목 해주면 싫어. 근데 무토가 무기합을 해줄게 다행인데. 금년 같은 게 엄마가 계신가 몰라도 56세인데. 무기합을 하면 계속 엄마 때문에 좀 힘들겠지. 갈등이 좀 있겠지, 엄마 때문에. 선생님, 여기가 말년에 장남이에요? 망대인데 장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장남 역할 해야 되잖아, 간모. 네. 성격이 좀 불같은 성격도 있어. 예? 운시 편인이잖아, 편인. 선생님, 말년에 병자의 자아가 편인인데 만약에 이 자아가 편인이 좋은 역할을 하고 좋은 글귀일 때는 편인 문서가 괜찮고 나쁜 역할을 할 때는 안 좋고 이렇게는 해석이 안 됩니까? 그렇게도 되지. 네. 자수가 길이냐 흉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네. 이분법적으로 좋다 나쁘다고만 항상 정이 좋고 편이 안 좋고만 생각하면 안 돼. 편이 좋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냐 흉이냐가 거의 더 중요해. 길작용을 하느냐 흉작용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 근데 왜 자수 제가 자체로는 이 사주 원국에서만 보면 자수는 별로 좋은 글자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지. 왜 근데 이제 뭐또 계절에 여쭤보냐면요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은 왜 여쭤보냐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시지에
편인이 있는 분이 좋은 역할을 하니까 선생님 말대로 임대를 받더라고요. 적은 임대를. 예.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제 꼭 기둥을 떠나서라도 일단은 편인이 있으면 저 임대료를 받는데 길 같으면 어떻겠어요? 같은 임대료를 받더라도 좀 10만 편하게 받겠죠. 10만 원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네네네. 뭐 연 딱딱 기한되면 다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네. 이게 길 흉작용하면 제날에 안 들어오고 10만 원인데 9만 원 주려고 그러고 뭐 네. 이런 현상도 일어나겠지. 이렇게 우리가 추론은 가능한 거야.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흉이냐에 따라서. 네. 선생님, 원국은 철발 위에서 약초를 키우는데 임묘진 운에 을에 근이 왔을 때는 안 좋다고 하셨거든요. 임묘진 운에. 을에 뿌리가 오면은 칼바위에 약초에 그게 무너지죠. 뿌리가 올 수가 없지. 묘충으로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임대운은요? 묶이고? 이 그렇지. 임대운이 묶였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답답한 세월을 보냈고 뿌리가 오면 안 좋은데 묘충으로 뿌리가 모르게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리고 인도 역시나 인신충으로 물론 잘라. 자르기도 하지만 인압으로 묶여서 힘들고. 지는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좋지. 지는 안 좋지. 술을 만들어. 왜냐면 이 칼바위에다가 옥토가 들어와서 칼바위에서 내가 그동안 칼바위에다 뿌리 내렸는데 옥토가 딱 칼바위를 덮어주니까 환경이 좋아졌겠죠. 을목이. 근데 값은 떨어지는 거야. 자기 삶은 편할지 몰라도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삶은 편할지 몰라도 값은 떨어지는 거야. 지금 현재가 무진대운이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떨까? 환경의 사람은 좀 편하니까 삶은 편한데 돈 뿌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네, 선생님. 못 본 건 아니지만. 네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랑 지금 삶은 조금 편안하게 있는데 예. 경제적으로 지금 최근 코로나 이후부터 하면서 조금 안 좋아지셨어요. 네, 진유합병. 그 옥토가 들어오면 내가 옥토에다 뿌리내니까 삶은 편하다니까. 칼바위에서 그런데 경제적으로 되는데.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네. 진유 시체합도 되는데. 아니, 그건 안 돼. 월지만 해당돼. 월지. 월지만 해당돼요. 선생님, 그리고 세운도 그래서 월지가 격이기 때문에 격을 묶을 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내 합으로 묶였잖아요. 그래서 병인동도 이 사람이 좀 답답한 세월을 보냈어요. 또 물론 바쁘게는 살았지. 인신충 때문에 엠마제자 충에도 동분서주는 했지만 답답은 했어. 정묘대운도 괜찮아요. 근데 무진대운에서는 옥터가 와서 이 칼바위를 덮어줬기 때문에 을목이 옥터에다 뿌리내리니까 삶은 편안해지지만 가치는 떨어진다. 경제적인 가치는. 그러니까 돈뿌리가 좀 떨어졌다고 보고. 사오미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주 자체로는 병화가 없으면 해오래 갈초에 뿌려 마른 풀이란. 마른 풀이 비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병화 때문에 약초로 변했잖아. 병화 때문에. 근데 칼바위는 꽃을 꺾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데 병화가 있기 때문에 만일 병화가 없으면 단명수로 갈 수도 있어요. 병화가 있으면 장수로 가는 거야. 장수. 이번에 이 사람은 굉장히 장수 사주예요. 눈치도 빠르고 장수 사주에다가 참 깔끔하게 늙어가고 막내랑 해도 장남 역할을 해야 되고 말은 굉장히 좀 논리적인 면도 있고 앞으로 운은 풀린다, 잘 나간다, 기사동. 네. 선생님 그러면 원래 개묘년에 자묘형하고 묘유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생님? 묘유충은 이분이 결혼했다면 부부싸움인데 예. 부부싸움인데 그거 없잖아요. 예? 네. 앉은 자리, 마음 자리를 충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 자리도 되거든. 마음 네. 자리를 충으로 했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을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묘유충이 옆구리가 길리는 경우가 있고 또 묘유충이 되면은 묘가 손가락이거든. 손가락에 네. 침이 들어왔죠.
그래서 묘유충이 이제 이 사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묘유충의 손가락 끝이 침에 찔린 데 잡을 경우도 있어.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이 묘유충이 그런 현상도 일어나요. 손가락 끝이나 발끝에 침이 콕콕 찌르듯이 아픈 경우가 있어. 그러기도 하고 옆구리가 결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현상. 아니면 이제 결혼했다면 부부싸움 되겠지. 묘유충 부부싸움 가장 심한 거예요. 잠요형은 묘가 자를 형을 하는 거예요. 형을 한다는 것은 삭감작용이 있어요. 뭐가? 편인이. 문서, 이 사람 부동산 문서 작성이잖아, 계약이. 그게 삭감다 거지. 삭감다 거니까. 평소에 10건 하던 걸 어때? 뭐 7, 8건 한다고 봐야지. 네. 또 경이란 것은, 저 정도 되잖아요. 네. 저 정도 되는데 을목에 큰이 왔으니까 이 큰은 뭘까? 주변 사람들하고 뭐 문서 조정 그건 좀 애매하다. 하여튼 삭감당한다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해. 네. 선생님, 을에 저기 천을 귀인이 자와 신이 있고 병에 천을 귀인이 유와 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도 천을 귀인이 있네. 그러니까 음양 귀인이 다 있는 것이 안 좋아.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거든. 음으로 양으로 누가 도와주면 되겠어? 밤낮으로 도와주면 되겠어? 음은 밤이고 양은 낮이고 음으로 양으로 밤낮으로 도와주면 이 사람은 어때? 누가 도와주는데 나는 뭐 가만히 누워있어도 도와주는데 사람 게을러져요. 천을귀인이 다 있으면 의타심이 강해요. 두 개 있는 것 자체는 안 좋은 거야. 천을귀인은 한 사람만 있어야지 나도 귀인이다 너도 귀인이다 되겠어? 한 사람만 귀인이야지. 그래서 이 음양귀인 다 있는 것은 오히려 없는 만 못 얻는 겁니다. 이런 사주를 봤는데요. 이분 끼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네, 주변에 여자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을목이 병화봉 경쟁심 낙천자 춤이나 노래 하나는 좋아한다겠죠? 네, 끼가 많더라고요. 이때 이 을목 대운 다 이때 연예인 한다고 또 깍둑대지 않았을까요? 19세 이후에 19세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 두 번째 대운이 을목이잖아, 을목.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죠? 네,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 확실하게 선생님 모르겠어요. 좀 사람이 깔끔하죠, 외모가? 네, 네 깔끔하고 노래 좋아하는데 네. 또 여자들도 많이 이렇게 결혼은 안 했지만 여자친구가 네. 이렇게 조금 계속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제 병원 할 때 그랬죠? 남자는 병화 일간이거나 천간 병화 있던 여자한테 인기 있다고. 어디 가야 돼, 있던 병화. 병화 있어야 돼. 태양이잖아. 말 잘하잖아요. 결벽증 때문에 결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 말이 어디요? 내가 하는 말이 자 도하니까 이쁘게 하잖아요. 자는, 자란 것은요, 밤이죠. 밤에 큰 소리로 얘기해, 적은 소리로 얘기해. 소곤소곤. 소곤소곤 말 잘하고 있죠. 여자들 좋아하겠지. 선생님 건강은 이게 수가 많아서 혹시 방광이나 전립선 쪽으로 안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무기합 때문에 나는 거기까지는 안 봐. 아... 무기합 때문에. 건강에는 큰 무리 없어 보이는데. 네. 이 사주 굉장히 장수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화가 없으면 마른 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명수로 가요. 굉장히 애로워요. 바위 틈에 풀을 누가 바위 틈에 풀이잖아. 바위 틈에 풀 구경 누가 가겠냐고. 철사 꽃이 핀다 그래도 바위 틈에 꽃 구경 안 가는데 병화가 있으면 꽃을 피워버리면 장수로 가요. 상황이 병화 때문에 이 활자가 바뀌어버린다니까. 태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병화가 그냥, 가리는 개수나 신금이 들어올 때는 안 좋겠네요. 그렇지. 신금이나 개수가 오면 병화를 꺼버리고 가리잖아요. 네네네. 병화가 신금 보면 구름 속에 태양이 들어가 버리는 현상이고 개수를 보면 허공 차이.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안 좋으니까 진로잖아. 내가 하는 네. 일 진로. 캄캄하지 뭐. 캄캄하지. 그때는 풀로 변하지 않나요? 금년에도 이제 계속 왔으니까 좀 힘들지 진로요.
실제로 이분 인상이 어때요? 이 남자 이 정도 나이면 얼굴이 많이 찌든 사람들도 많은데 머리가 되게 짧게 깎고 좀 깔끔한 편인데 외모는 보통 정도예요. 아니요, 인상.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저 사람 너무 네. 이렇게 힘들게 살았겠다 이런 인상은 아닐 거잖아요. 병화가 있어서. 네, 그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예, 얼굴이 좀 평온해 보인다거나 뭐 그래요? 네네네. 병화 때문에. 찌들어 보이진 않아요. 찌그러진 모습 아니라니까. 곱게 늙어간다니까. 좀 품이 있게. 네. 하여튼 우리 나이 드신 분도 품 있게 좀 행동해야 돼. 내가 항상 내가 강조하는데 내가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유심히 보는데 참 같이 나이 먹어도 내 눈으로도 보기 힘든 사람들 많아. 뭔 그 자리에서 오기를 부려? 괜히 그냥 다리 쩍 벌리고 그냥 겨울에는 다 옷을 두껍게 입으니까 조금이 양보도 하고 근데 옆에 사람 옷이 스칠 수밖에 없잖아. 신경질 왜 내는 거야? 자기는 옷을 두껍게 안 입었어? 또 질문. 하면 좋지. 평가를 만나니까. 해야지. 아마 무진 대원에 와서 내년에 결혼할 수도 있지. 갑진년은. 선생님 이사주 내꼴지 방이라고 지침합이 육합이잖아. 육합이 부부합이잖아요. 침략 육합이 부부합인데 간목 을목이 그한테 간목 누구야? 친구잖아. 주변 사람이 주변 동료들 주변 아는 사람들이 소개해서 진유합으로 결혼할 수도 있어. 간목 을목이 간목이 이분 누나 있어요? 누나가 없고 여동생이 있어요 선생님. 아니 우리가 간목이면 음양이니까 나는 양이니까 누나도 될 수 있잖아. 아니면 주변에 네. 형들 나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동료 친구들 갑을 먹 그 소개해로 진화부로 결혼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선생님 이 사람 여자 많아요. 네 여자 많아요. 여자 많다니까요. 없어서 선생님 일주하고 진화합 때문에 할 수 있어. 선생님 일주하고 시주가 똑같은데요. 신축년에 결혼했어요 남자가. 일주하고 시주가 똑같은데요. 신축년에 결혼했어요. 아니 일주가 뭔데? 을요. 똑같은데? 네. 똑같은 사주 있어요? 네네. 근데 끼도 많고 노래도 잘하고 뭐 여기저기 축척 잘 붙고 여자도 주변에 많고. 남자인데 거기도? 네. 유축 합으로. 아 신축년에 결혼했어요. 선생님 대운 때문에 값진 대운이 냉골 집안으로도 봐요? 이 사주 냉골도 되지. 냉골 되지. 네. 냉골도 되니까 결혼했으면 해줄 확률도 높았잖아요. 해오리인데 춥잖아요. 따뜻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집안은. 자기는 밖에 나가면 태양을 보잖아요. 따뜻해지면 집에 들어오면 싸늘하잖아. 그렇게 그냥 밖에서만 즐겁게 살았구만. 선생님 그 신자진 대운이 있잖아요. 그 갑진 대운 때 신자진 수국이 되니까 또 인성국을 또 짜거든요. 갑진 인성도 신자진 신자진 수국도 되나요? 네 인성도 좀 인연이고 여성 뭐 남녀 관계 또 그런 관계도 되니까. 신자진 수국이 되면서 수가 굉장히 강한데 그래도 무토 때문에 괜찮아요. 병이 되지 않을까요? 수다 먹구로 흘러가 버리지. 밑에 술이 있으면 또 막아줄 텐데 너무 밑에는 너무 그리고 이 삼화분에도 결혼을 해. 그리고 진유합도 되고 내년에 아마 결혼할 것 같아. 본인이 의사가 있을까? 본인이 하려고 해야지. 지금 나이가 너무 돼서 결혼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뭐 애인 운은 있을까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아 여자도 많다면서 그래? 여자가 이렇게 뭐 한 명 만나다가 끝나고 뭐 이렇게 계속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가 줏대가 없구만.
근이 없잖아, 근무 근이. 결벽증이요. 없으면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기회주의자고 줏대는 없는데. 결벽증, 결벽증. 선생님, 을이 병화를 보면 남자의 경우 약간 좀 착각도 하나요? 자기가 멋있다고? 그건 아닌데. 안 그래요? 네. 더 비슷한데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병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지에도 화가 없어요? 아, 옆에 또 월지가 정이, 월간이 정이에요. 정.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러잖아. 아, 그래요? 그런 경우도 이중 성격자 많아요. 병화로 꼽혔다가 정화로 꼽혔다가 밤으로 꼽혔다가 낮으로 꼽혔다가. 그러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이중 성격자도 또 많아.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좀 허황된 면, 을목은 병화가 있더라도 하나 있으면 좋고 병오만 해도 상관없는, 여기저기 화가 많으면은 오히려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분수 허황되고 분수를 모른다 그랬잖아. 가는 데마다 꽃피우려고. 안 된 거야. 산만하게 핀 꽃이 돼요. 그런 건 오히려 허황되고 분수, 분수는 몰라. 근데 여기는 병화가 딱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야.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이 사주에서 여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아, 되게 지금 을의 병자시잖아요. 네. 병자시면은 선생님이 아까 저기 했는데 이런 이 사주 전체 구조를 보면 여자는 많은 사주예요. 사주인데 제가 결혼이 안 되는 것은 이분이 분명히 결벽증이 있다고 봐요. 저는 자유로 귀문. 그래서 네. 분명히 자기의 원칙이 있다고요. 아, 여자는 이래야 된다. 그런 네네.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 네. 원칙을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좀 여자하고 살려면 조금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략 사는데 이분은 그러지가 않다고. 그 원칙은 철저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왔다가 가고 왔다가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서장훈이 같은 스타일인가 보네. 아니요, 그렇게 깔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정한 어떤 그런 네. 어떤 기준 같은 그렇죠.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런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한 번에 그래 아니에요. 그것도 병이지. 그러면 결벽이 자유파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유파도 되지만 자유귀문이 되잖아요. 귀문. 아, 귀문 때문에. 예, 예. 예, 자유파, 귀문. 근데 자유파, 귀문 있는 사람들 되게 결벽증이 있어. 네. 선생님, 우리 묘신 귀문도 그런 거 있어요? 묘신? 네. 묘신은 그런 기가 없는데. 없어요? 응. 네. 묘신은 저 남자 여자가 묘신 기문이 있으면은 환경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고도 보더라고. 요. 네, 맞는 것 같아요. 환경이 남자 여자가 묘신 기문으로 만날 때 묘는 동물이 뭐예요? 토끼. 신은 원숭이. 이건 어디서 살아? 이건 나무 살아. 전혀 환경이 다르잖아. 땅에서 살고 이건 나무에서 살잖아. 그래서 남자 여자가 묘신 기문제 환경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만났다고도 봐. 또 기문이 사회충 또 뭐 사술 지내. 이 진의 기문도 그래. 진의 기문이 이음수가 많다 그러거든. 진의 기문. 진은 용이죠. 때는 돼지. 돼지하고 용하고 궁합이 맞겠어. 그러니까 아니 용은 이 돼지코잖아. 돼지. 집안이
우린 용 집안인데 감히 돼지 집안 우리하고 결혼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속아서 결혼했다 이거야. 속아서 결혼했다 하고 살다가 이혼을 많이 한다는 거야. 부부간에 지내 기분이 있을 때야. 지내 기분을 한다. 이게 이제 살다가 이혼한다는 거야. 처음에는 용인자고 해도 용인자라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격국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도 했어. 선생님 이분 왕자병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왕자병은 왕자병은 여기는 음양진이 다 있죠. 아니 병화 일관에서 봤을 때 타 주에서 봤을 때 해유 다 있어 가지고. 병화일 때는 해유가 기인인데 네. 내 기인이 없을 때 내 기인은 없고 다른 사람의 기인이 음양이 다 있을 때 왕자병이야. 여기는 내 기인이 다 있잖아. 내 기인이 다 있잖아. 이럴 때는 왕자병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해결 다 했었겠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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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